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저는 요즘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야외에서는 마스크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크게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예요.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다 가릴 수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다 드러나니까 피부에 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예 기초 꿀템 리스트를 마련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꿀템 리스트가 딱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저만 알고 있기는 아까워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예요. 이거 원래 이름은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인데 대부분 당근 패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요, 주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꼭 써보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꿀템 리스트를 준비를 하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를 안 해볼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거는 각질 제거가 되는 패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패드에 에센스가 아주 충분히 묻혀져 있어서 보습 효과도 있고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걸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얹으면은 살짝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들 쓰시냐면 이거를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갈라서 이런 식으로 뗄 수가 있어요. 두 장으로.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 얹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약간 팩처럼도 쓸 수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문질러서 살짝 각질 정리가 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훨씬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좋은 게 성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전 성분을 봤을 때뭐 위험할 수 있는 성분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 또 저도 사실 화장솜 자체를 거의 안 썼거든요. 이전에 제가 그 기초 화장품 몇번 소개를 했을 때도 언급을 했을 텐데 피부에 조금이라도 자극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그런 주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썼을 때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순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특히 각질 고민 있는 분들 있으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이렇게 봤을 때 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용량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휴대용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가 같이 나옵니다. 스킨푸드에서 온라인 주문을 하면 이것까지 같이 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야외 촬영 같은 걸 나간다거나 할때좀이 당근 패드가 필요하다, 팩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챙겨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요, 로션, 크림 이런 제형을 발라야겠죠. 저는 그런 걸로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 제품, 일리윤의 울트라 리페어 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을 겨울 시즌이었거든요. 저는 아주 건조한 계절에는 이 제품을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신에다 다 바르고 아주 잘 썼습니다. 이 제품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몸이 아닌 얼굴에 바르고 여기에 위에 파운데이션을 얹으니까 파운데이션이 아무리 매트한 제형이라고 해도 그게 너무 지저분하게 발라지더라고요. 너무 이제 유분이 과하게 된 거죠, 이 계절감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제가 몸에만 바르고요. 이거 외에 가벼운 제형을 제가 여러 가지를 또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제품은 엠브리올리스 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게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아티스트 크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사고 나서 근데 알게 된게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들 쓰는 그 크림을 산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크림보다
훨씬 더 마일드하게 나온, 아주 아기들도 쓸 수 있게 나온 센서티브 라인을 제가 구매를 한 거더라고요. 이게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분 좋은 크림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크림 이름은 레크렘 센서티브예요. 그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거는 레크렘 콘센트레라는 겁니다. 그 콘센트레는 발랐을 때 약간 프라이머 효과도 있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 용도로 많이들 쓰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민감한 피부도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크림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분 자체가 아주 순하게 나왔고요. 향도 없습니다. 프레그런스 프리로 나왔고 뭐 어른부터 아기까지 모두 쓸 수 있는 크림이에요. 근데 이 크림이 이 제품이랑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형 자체가 아주 가벼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크림같이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여름에 잘 맞더라고요. 겨울에 쓰기에는 살짝 건조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튜브형으로 생겼는데요. 제형 자체가 아주 가벼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투명한 그런 색감은 아니고요. 흰색인데 이게 금방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끈적임도 거의 안 남아요. 특히 저는 이거 바르고 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할 때는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메이크업 스펀지로 한 번 더 두드려 주거든요. 이 스펀지는 리얼 테크닉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여기에다가 물을 묻혀서 촉촉하게 한번 두드려 주고 나면 피부결이 싹 정리가 되면서 아주 속당김 이런 게 전혀 없는 피부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외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결 정돈하는 용도로 쓸만한 국내 브랜드 제품 없을까 찾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추천해요. 이 제품은 제스젯 베어 크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들, 그 두 분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 제스젯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개발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확실히 화장하기 전에 발랐을 때 굉장히 피부결 정돈이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분도 아주 좋게 나왔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될 만한 그런 성분이 전혀 없어서 요 제품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제형 자체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제품 아마 내가 봤던 거랑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이 크림은 그냥 이렇게 자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자 형태의 크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떠서 쓸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의 항상 크림류, 로션류는 이렇게 펌핑형이나 튜브형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휴대용으로 튜브형으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쓸 때는 이렇게 큰 거를 쓰고 밖에 나갈 때 휴대용으로 필요할 때는 이 베어크림 미니 버전을 쓰는 편이에요. 제형을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제형이에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형태감이 힘있게 잡히는 느낌? 그런 게 있고요. 발라보면 이것도 거의 수분크림 같은 느낌으로 발리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살짝은 있는? 근데 일반적인 크림류랑 비교해봤을 때는 전혀 많이 꾸덕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가벼운 수분크림 느낌이기는 한데 살짝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나서는 이 스펀지에 물을 먹여서 한번 가볍게 두드려주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는 사실 이 스펀지를 굳이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데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너무 그 메이크업 올라갔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크림류는 손으로 바르고 나면 위에 남아있는 게 좀 생기게 되잖아요. 미끌미끌한 부분이. 근데 그 위에다가 그대로 파운데이션을 얹으면 좀 파운데이션이 밀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두껍게 올라간다거나 하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스펀지로 확실히 한 번 더 두드려주고 나면 그런 게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좀 크림 바르고 나서 확 흡수가 안 돼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야 하는 분들 있으면 요 스펀지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거를 써도 되고 다이소 같은 데서 나오는 또 스펀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음은 선크림입니다. 사실 선크림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소개를 했던 게 있었어요. 닥터지의 선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저도 지금도 쓰긴 하지만 더 간편하게 좋게 쓸 수 있을 만한 제품 하나 찾은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이솝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프로텍티브 페이셜 로션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뭐가 좋냐면 올인원이라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올인원 제품을 거의 안 써봤거든요. 각각 이렇게 쪼개서 다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거를 선호해서 지금까지 잘 안 써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핸드워시를 사러 이솝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이거 진짜 좋다고 한번 써보시라고 강력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직원분께 영업을 당해가지고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써봤는데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제형 자체가 페이셜 로션으로 나왔는데 선크림 효과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세안하고 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모든 게 다 처리가 됩니다. 이거 하나로도 속 당김도 없고 SPF도 30 정도 돼서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거나 그런 문제도 없고 딱 적당하게 간편하게 쓰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도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펌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약간 베이지색이 떠오르는 크림색이 떠오르는 그런 제형이고 생크림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발라주면은 살짝 피부톤 정리도 되면서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하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이거는 특히 언제 제일 추천하냐면요. 뭐 운동 같은 거 갔을 때 보통 막 이렇게 바리바리 화장품 다 싸가기에는 좀 너무 귀찮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만 챙겨가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고요. 그 외에도 뭐 남편이랑 혹은 남자친구랑 같이 그냥 하나로 쓸만한 제품 간편하게 어디 뭐 여행 갈 때라든지 챙겨가야 된다 하면은 이것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럴 때도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솝은 향으로 진짜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이 제품도 이솝의 그 딱 시그니처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르기만 해도 그냥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립크림입니다. 짜잔!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굉장히 작죠? 제가 이전에 립밤은 여러 가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립크림이라고 나온 제품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 블리스텍스라는 곳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해외 브랜드더라고요. 이거 제형을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진짜로 크림 제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제형이에요. 보통 립밤은 좀 투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투명한 게 아니라 크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하얗게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입술에 얹어보면은 이게 립밤 바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보습팩 같은 거를 하는 느낌? 그런 게 나요. 그리고 확실히 보습 효과가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립밤보다. 저는 사실 입술 부분이 엄청나게 건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뭘 발라도 건조해서 사실 이게 저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늘 제 평생 동안. 근데 이 제품 바르고 나서는 그런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 바를 때마다 약간 팩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훨씬 보습이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이 브랜드에서도 그냥 립밤 형태로 나오는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좀 더 강력한 보습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립크림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 립밤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이잖아요. 이게 향이 살짝 화한 그런 민트향 같은 게 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도 살짝의 플럼핑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도 있어서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다른 립 제품, 색조 화장품을 딱 얹으니까는 확실히 립 제품이 훨씬 잘 먹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름에도 지금 제가 잘 쓰고 있지만 겨울에도 정말 유용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크기도 작으니까 집에도 놔두고 뭐 파우치에도 넣고 사무실에도 하나 놔두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핸드크림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 유행 이후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손 잘 씻는 거, 그리고 핸드크림 꼭 챙겨 바르는 거, 요거예요. 예전은 그냥 좀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손은 그냥 뭐 불편하다 하고 안 했는데, 확실히 손을 많이 씻다 보니까 핸드크림 안 바르면은 쩍쩍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핸드크림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핸드크림은 그냥 뭐 아침에만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바르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향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 한번 바르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자주 손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손에 보습 효과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향 좋은 거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논픽션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제가 이 브랜드는 올 초부터 계속 소개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한남동에도 이번에 쇼룸 매장을 크게 오픈을 했고, 성수동에도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다니는 동네에 매장이 아주 크게 있어가지고 둘 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여기는 어쩜 이렇게 향도 좋고 예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 초에 제 생일날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 브랜드에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뭔가 기회가 안 돼서 못 사고 있다가 선물 받을 기회가 있어서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이 브랜드에서도 향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샹탈이라고 하는 향이에요. 이거 말고도 향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호에 맞게, 본인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샹탈이라는 향은 우디한 향의 계열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숲향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러쉬에서도 그때 막 포레스트 라인 같은 거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제품도 우디 계열입니다. 그래서 맡아봤을 때 살짝 중성적인 느낌도 나요. 그래서 남자가 써도 되고 여자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남편이랑 같이 공용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라는 거는 정말 정말 취향을 많이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디한 향을 워낙 좋아하는 우디향 덕후라가지고 이 제품을 딱 맞자마자 기분이 좋았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논픽션에서 나오는 향 자체가 대부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시향을 꼭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은 헤어 에센스 제품류입니다. 제가 예전에 야금템에서 이거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제품은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라이트 버전입니다. 제가 이거를 시코르에서 구매를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 모로칸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오리지널 제품은 좀 무거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이 좀 얇은 편이고 특히 볼륨 이런 게 좀 쉽게 죽는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제품을 발랐을 때는 보습력이나 이런 윤기 같은 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오래 지나니까 너무 무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트 버전은 얇은 머리, 얇은 모발을 위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훨씬 발랐을 때 가볍고 볼륨도 안 죽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때 그걸 보시고 구매를 하신 분들이 다들 만족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모로칸 오일은 근데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그냥 아무거나 저렴한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가 많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원래 미용실에만 납품이 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소매 형태로 팔리는 것 중에 가짜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품이 확실한 곳,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신세계가 운영하는 시코르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미용실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구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일반적인 온라인 제품은 웬만하면 구매 안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 제품 다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일단 이 제품은 가격대가 살짝 아쉽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생물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처럼 이렇게 펌을 했다거나 하면 컬링 에센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랑 아베다의 컬링 에센스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섞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거의 약간 아쉬운 점을 보완한 제품을 제가 꿀템을 하나 더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이름이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컬링 에센스 EX예요. 이게 가벼운 제형이면서도 컬링을 잘 유지를 해준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펌을 하거나 아니면 고데기를 한다거나 하고 나면은 이 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컬링 에센스를 꼭 하나는 써야 되는데 보통 다른 제품들은 좀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아베다 제품도 무거워서 제가 이거랑 섞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애초에 이 제형 자체가 아주 가볍게 나왔으면서도 컬링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 제품은 여름에 발라도 떡이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벼운 제형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요런 제형이에요.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로션도 이것처럼 좀 무거운 제형이 있고 이것처럼 수분크림처럼 아주 가벼운 제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수분크림에 가까운 제형이에요. 살짝 투명한 느낌도 나고 실제로 발랐을 때 느낌도 이 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끝부분에 이렇게 발라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통 말릴 때 돌돌돌 말아서 말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컬 고정력도 굉장히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여기가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펌 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필수템입니다. 굉장히 만족한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와봤어요. 특히 저처럼 머리카락 얇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으면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기초 화장품 종류들 중에 꿀템들,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클렌저라든지 또 다양한 뷰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탈탈 털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이 요즘 저희 꿀템인데 또 여러분들의 꿀템은 뭔지가 궁금해요.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그 제품 써볼 수도 있고 다른 뮤즈님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